난정 임이란 화백의 작품은 리듬의 섬세한 표현과 춤 사이의 오묘함이 조화되는 초월의 경지를 아우르는 승무를 자유분방한 붓선으로 그려냈습니다. 조지훈의 시 승무를 통해 복사꽃 고운 뺨을 지닌 젊은 여인의 두볼에 흐르는 빛이 고와서 서러운 아름답고 젊은 여인이 보여질 듯하지만 작가는 아름다운 여인을 마다하고 고뇌에 찬 눈빛과 미간을 그려 춤추는 이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표현하였습니다. 예쁘기만 한 선이 아니라 승무가 갖는 춤 사이의 오묘함이 힘찬 먹질과 붓선으로 잘 표현되어 피리, 대금, 해금, 장구, 북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.